KMW. 예, 근데 여기 이제 필명으로 우리가 KMW인데 한글로 적으면 KEMW가 되잖아요. 조금 뭔가 언밸런스가 되죠. 이거는 항상 이제 우리가 IR 같은 거는 볼때이 기업이 자랑거리를 있는 업체들만 IR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자랑거리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G에 대한 새로운 변화, 5G 키워드가 한개 나왔죠. 5G, 5G. 어떻게 연관됐는지는 좀 이따 나오겠죠. 5G 이 부분. KMW의 5G 관련 제품 소개,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올랐던 게 5G 때문에 올랐다 이 말이죠, 지금. 자, 공장도 많아요, 지금. USA,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이런 게다 정보기 때문에 중국에도 있고, 화성, 우리나라 화성, 안성 공장 두 군데가 있네요. 1684명이면 많아요. 많이 찍어냅니다. 관련 업체들도 나오고요. 우리나라에는 다 관련되네요. SK, 뭐 KT, LG 오플러스. 연구비가 중요합니다.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5G에 대한 개화기가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뭐 꾸준히 5G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본인들이 5G가 되면 본인들도 좋다 이 말이고, 여기도 이제 선전에 나오는 광고에 나오는 그 고속도로에 대한 표현을 똑같이 썼는데, 여기는 이제 2차선 도로죠. 여기는 향후 5G가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광폭 고속도로 차선으로 바뀐다. 그만큼 일반 도로에서 고속도로 바뀌면 속도가 빨라진다. 전송 속도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영어네요. 이런 거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제품이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봐야 됩니다. 미모용 소형 필터. 마이크로 밸류 필터. 요 필터가 중요한 필터거든요. 다들 들어가는 필터. 여기에서는 우리는 기계로 하니까 100개를 1000개를 만들 수 있고, 남들은 50개 수동으로 하니까 50개밖에 못 만든다. 우리가 엄청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불량률도 낮겠죠. MVF 요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MVF 필터가 이만큼 많이 나가네요. 중요한가 보면. 개발도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개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5G의 이거 IR로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일단은 미모 저 필터 자체가 5G의 상당히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밀고 있는 게 5G 안에서도 미모 이 부분이고, 이것을 지금 일본 그리고 니폰 그리고 미국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상당 부분 지금 이익을 보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노키아랑도 우리도 같이 하고 있었고, 뭐그 말입니다. 세 번째 이제 RRA. 이게 이제 기지국 느낌이죠. 통신 장비를 우리가 공급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KMW가 이 5G 관련해서는 상당히 필수 부품을 납품하는 선도 업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우리 5G 미모 그리고 필터
그쵸. 그리고 뭐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